와 근데 올갱이 많긴 하다. 야 신발 찢어졌냐? 아니구나. 오늘 그 신발 그 뭐야 그거? 고양이. 아 물고 또 뒤로 갔나 보다 쟤는. 먹고 다시 오더라고. 아까 저 보트 뒤로. 어 저기 저기 대가리 보이지? 이건 뭐야? 요소수야? 물. 물. 이게 무슨 맛인지를 모르겠어. 그러니까.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본 게 어플을 켜가지고 팝팝으로 해석을 해달라고 하는 조리법이 나오지 않을까? 영어가 아닌 것 같은데? 태국어, 태국어도 이게 되나? 될 거야. 팝팝고 되는 건가? 뭔가 철분과 비타민 파이가 있다. 아니 내가 뭐라는 거는 조리법이라고. 무슨 맛? 아니 뭐 끓이는 방법이야 비슷하겠지. 무슨 맛인지를 알아야 되는데. 이거는 영양 성분일 텐데. 되고 있는 거야 뭐야? 그래 뭐. 어? 팥미유가 들어있네. 설탕도 들어있네. 밀가루 들어있네. 그렇겠지. 근데 무슨 맛인지 안 써있어. 돼지고기 맛인가? 일단 뭐 매콤한 거는 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기는 하다. 고기 볶음 뭐 그런 거 같아. 여기를 안 봐봤거든? 근데 이게 그 쫙 안 펴지니까. 순 무게 60g이래. 이 동기한. 그냥 복불복이다 하고선 먹어봐. 그래야 되겠는데. 아, 야 직관적인 거 있네. 새우 맛. 심지어 이거 행사 상품이야. 이거 600원이야. 야, 무려 150원이 싸다고. 과자랑 비교하면 싸긴 한데. 한 4개 사? 근데 2개 먹어도 배 안 부를 것 같은데. 6개 사? 아니야 4개 4개. 근데 맛없을 것 같기도 하니까. 그래서 일단 시범으로 해보는 걸로. 오야 심지어 이건 한글이야. 이건 더 잘 팔리는 모델인가 보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. 안녕히 계세요. 네. 안톤 오노 사건 있었을 때라. 그때 또 엄청 났지. 그것이야말로 반기. 창문에 빗방울이 몇 방울 있어.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. 시원하게 한번 맞고 가는 거지 뭐. 근데 비가 너무 세게 오면 배가 점점 잠기는 거 아니야? 야 시원하겠다. 어두워졌어. 날이 갑자기 어두워졌어. 2시인데? 야 많이 와 많이 와. 이거 야. 나이스. 야 우리 놀러 가는 게 아니야 훈련하러 가는 거였어. 야 이거 놀러면 감염비가 와. 비가 많이 온다고 한지 한 10초 만에. 600m 앞에 비가 안 와. 시속 30km. 심지어 하늘도 좀 다시 맑아졌어. 카페에서 잠깐 수분 보충을 하러 왔는데 여기는 회남대교고 녹조가 너무 심하다는 거. 카페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배 타기 불이라고 하네요.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본 영상들은 깨끗했던 거는 가을이어가지고 원래 근데 대청호가 녹조로 좀 유명하기는 해가지고 우선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인 슬로프 있는데까지 방아실까지 가본 다음에 거기 현장 상태만 한번 보고 안 되면 제 2안을 찾아서 플랜 B, 플랜 C까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획은 항상 다양하게 있어 우리는.
녹조가 심한 대청호에서 후퇴하기로 한 달팽이들. 플랜 B는 충남 금산의 적벽강이다. 선관과 유비가 조조군에 대항했던 그 국물은 아니다. 한자는 같다. 적벽강 고천. 사진 찍는 척 하면서 일 안 하는 사람. 아니, 난 물 방향이 진행 방향이랑 같아 가지고 좀 순풍이야. 아, 시원하다. 야, 절벽 그늘이라 시원하네. 뭔가 유유자적한 그런 느낌 드는 것 같아. 그래. 내가 돌아서 할게. 버클을 풀고 얘를 눕혀서 얘 책상으로 쓰는 거. 자, 식사를 합시다. 아니, 또 이렇게 경치 좋은 곳 왔는데 안빈 낙도. 음식 네 뒤 뒤쪽에 있어. 내 쪽에 있어? 그새 식었네. 밥 먹기 앞서 침따오 같이 생겨가지고. 야, 색깔이 좀 내가 생각한 색깔이 아닌데? 그러니까 색이 좀 진해. 황소개구리 맛. 응, 황소개구리 맛. 자, 이제 반미. 국물을 흘릴까봐 이 틈에다가 잘 해볼까? 일단 그래도 반은 마셔놔야겠어. 그러니까. 아, 그래도 괜찮은데 맛있는데? 내가 생각한 것보다 탄산이 좀 안 들어가 있고. 탄산이 아예 없나? 아니, 탄산이 있어. 있긴 있지. 아, 원래 있던 건데 오래 냅둬가지고 빠졌나? 고추 향이 있긴 있어. 있긴 있는데 많이 안 느껴져. 버섯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. 응. 이거 얼마였지? 8,000원. 베트남 가서 먹었으면 한 3,000원 했겠지? 한 2,000원? 좋다. 고프로가 이걸 다 못 담아낸다. 고프로가 듣고 있는데 고프로 욕한 거야 지금. 얘 그러면 꺼져. 뜨거워지더니 갑자기 에 하면서 꺼진다고 화면 나가. 그러니까 아까 무슨 짓을 한 거야. 한번 갔잖아. 감정이 있다고. 이게 선상 레스토랑이지. 이건 상추인데 고수 어딨지? 나 고수 없는데? 까먹은 거 같아. 아까 물어봤잖아 우리한테. 그래서 오케이 했잖아 우리가. 야, 잠깐만. 아, 다행이다. 멈춘 줄. 화면 꺼져서. 그래도 괜찮아. 맛있어. 야, 속도가 좀 빨라졌어. 야, 아까 멀리서 봤던 미지세계 한번 상륙해 보겠습니다. 와, 밑에 근데 다색이 엄청 많아. 여기는 급격하게 깊어진다. 이 위. 아니, 한쪽만 이렇게 올려놓자. 왜 우리 집에 못 갈까봐? 야, 거기 깊어진다. 그러니까. 이발관 위기.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놔야 되겠다. 자, 신라면 있고요. 아, 뭐야. 쓰레기 엄청 많아. 그럴 것 같더라고. 또 좋은 자리라고 누가 왔었네.
나는 이 위에다 개인 혼자 왔을 때는 여기 머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. 야, 이거 올라오면서 또 보는 순간. 아, 이거 그거 같은데? 어? 낚시 그 미끼통. 이거 우리 어차피 좀 있으면 무트로 철수할 거니까 이 비닐봉지 우리가 챙겨가자. 우리 음식 먹었던 비닐봉지 좀 갖다 줄래? 거기에도 이거 한 조그만 거면 비닐봉지에 다 못 넣겠다. 범인은 낚시를 하고 더원 담배를 피는 사람이야. 그리고 세 명으로 이루어져 있지. 그러네. 다리까지는 한번 가봐야지. 어두워지기 전에. 그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나 한번 보고. 근데 만약에 우리 떡대님만 그냥 그분들이 밥 먹게 할 수 있는. 그러나 그들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었다. 어두워지도록 복귀하지 못했다. 과연 달팽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? 오케이.